LCT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역의 토착 비리와 정관계까지 얽히고 설킨 검은 비리를 밝혀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현직 국회의원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CT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해온 검찰이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 계약 발주 등을 빙자하거나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 허위 분양 대행료,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705억 원에 달하는 PF 대출금 등을 횡령하거나 편취하고 이번 수사에서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수석, 배덕관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정관계 로비를 일부 규명했지만 LCT 비리의 핵심 의혹인 부산시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부동산 투자 이민제 특혜 의혹, BNK 금융의 특혜성 대출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해운대 LCT 펀드 포스코 메모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 역시 부정 청탁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에게 LCT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거 캠프 운영비 등 2억 2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김모 씨를 구속했지만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연관성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LCT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 4천만 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전 수석은 이 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다시 5억 이상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LCT 사업 인허가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9,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800만 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용역을 통해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4명과 도시계획위원 28명에 대해서는 인사와 도시계획위원 선정에 대한 참고 자료로 부산시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LCT 분양 과정에서 분양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끼워주기 분양을 한 43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주로 이영복 회장의 지인이나 가족 등이 분양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은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BNK 금융지주 시세조정 의혹 사건과 이에 연계된 대출 비리 사건을 계속 추가 수사할 예정이고 검찰은 해운대 LCT 비리는 이영복 회장이 LCT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관계에 뇌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로비로 결론짓고 큰 틀에서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